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지하 6장 말씀입니다. 역대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지하 6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이 완공되고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축복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단어를 뽑아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었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 앞에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약속을 지키신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언약궤도 이제 성전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언약궤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광야에서 그것도 기억하도록, 또 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다 했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론의 지팡이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락을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고 뭐 복사도 하고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별거 다 하고 많이 막 종이 다 쓰기도 하고 막 조당도 찍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대표적인 경우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이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시죠. 뭐 밤에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봐라. 별만큼 너의 자손이 많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대 시대의 봉신 계약의 방법이었던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약속의 방법, 약속의 체결 방법을 이제 아브라함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직접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비둘기처럼 쪼개짐을 당할 거다. 이제 그런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이제 느낌을 갖게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이제 아들을 이제 향해서 기도도 하고 이제 아들을 얻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를 했습니까? 괜히 쓸데없이 하가라고 동침해가지고 막 이상한 이스마엘이나 낳고 막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지켜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약속 하나씩 받으셨죠? 네, 새벽마다 어려운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약속을 여러분 하나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고 하나님께 물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신 계획이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또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이 계속 보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에 걸음걸음이 보이면 참 감사한데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믿음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잡는 것을 잡아주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을 사랑으로 지켜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냐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두 손에 약속의 집합체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향해 놀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내가 약속에 대해서 잊고 있을 때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켜나갈 때 그 약속을 더욱 아름답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내일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하셨지 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속 꼭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빠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꼼짝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빠 약속했잖아요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뭐 미룰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이루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도 꼼짝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뭐 어떤 기분 마음이시냐면 기쁘신 거예요. 네가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그 약속으로 간구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인데 저는 뭐 목회자로 부름받았죠. 또 아빠로 부름받았죠. 또 남편으로 부름받았죠. 이런 일상의 삶에서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약속을 지켜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일을 날마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약간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분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얻으면 이제 그것을 등불 삼아서 갈 수가 있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등을 들었어요. 손전등이 아니에요. 랜턴이 아닙니다. 등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 앞에 얘가 보이나요? 아니면 내 발 앞에만 보이나요? 발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말씀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는 저 앞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으면 믿음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이루어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약속을 붙잡는 삶이에요. 약속을 받아서 기쁘고 약속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약속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혹은 이루어져 가서 감사하고 이루실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6장의 말씀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이 있단다. 그 약속을 같이 이루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향해 인내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그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약속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약속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